자,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. 점포 점용 주택지가 양쪽으로 다 들어서겠죠. 지금은 여기 없으니까 버스들의 차고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동탄만 해도 이 단독주택부지, 뭐 어차피 지금 이 점포겸용주택지도 단독주택으로 봅니다. 그래서 3,396개 부지가 있습니다. 많죠? 3,396개. 이제는 뭔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. 좋은 임차인이 필요하고, 또 임차인들은 최대한 돈을 안 드리고 또 리스크 없는 그런 가게를 찾으니까요. 저 대로변에 1열, 그 2열 이게 풀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한번 와보고, 지도로 몇 번 보고 와서 보고, 그리고 저 아파트에서 걸어올 수 있냐 또 직접 거기서 가보고, 또 저기서 사람들 아파트 저쪽에서 여기 상가까지 내가 입점을 하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다 따지셔야죠. 예, 그냥 덜렁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건물을 짓더라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, 물론 점포겸용주택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를 버리면 안 되죠. 1층을 버리고,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완전히 저 여기가 더 뒤로 4열 5열 되어 있는 데는 아 여기는 도저히 상가를 할 수가 없다,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체를 다 주택으로, 그런데도 저 꽤 있습니다. 전체를 다 주택으로 하시는 분들도. 이 점포겸용주택지의 매력은 그 점포겸용이죠. 1층에 상가를 넣을 수 있다는 거,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,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주택은 어디를 이렇게 다 해놔도 조금 차이가, 월세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대부분 다 들어오 차니까 상가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 상가가 도저히 임대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애초부터 주택으로, 1층부터도 다 주택으로 짓는 거죠. 그러면 세대수가 안 맞다 해서, 그래서 이제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상가를 1층으로 다 넣는다고 봤을 때 위에는 3가구, 그리고 원룸으로 해도 3개, 투룸으로 해도 3개, 뭐 이렇게 하여튼 세 가구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럼 원룸 두 개, 뭐 주인세대 하나 이런 넣을 수도 있고, 투룸 두 개 주인세대 하나, 뭐 그거는 선택인데, 세 가구. 그럼 1층을 포기하고 상가를 포기하고 다 주택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두 가구를 더 늘려줍니다. 다섯 가구. 건물 전체가 상가 없는, 그 많죠, 다가구 주택들. 다가구 주택들 보면 1층부터 다 이제 그거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점포겸용주택지의 이 매력은 1층 상가입니다. 상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, 이 부지가 좀 많고 앞에서부터 차고, 또 뒤편이라 하더라도 전망이나 조망이나 뭔가 이렇게 또 주차장, 공용 주차장 부지가 근처에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서부터 또 임차가 또 되겠죠. 다 따져봤을 때 좀 그냥 일반 임차가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땅을 살 때부터, 이 짓기 전부터 내 건물을 살려줄 반짝반짝한 그런 임차인을 찾으셔야 됩니다.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하시는 그런 것도 괜찮고,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, 이제는 본인들이
진짜 꼭 필요해서 상가나 어디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실이든 작업실 공방처럼 하시면서 손님이 오면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, 꼭 위치 상관없는 그런 분들은 좀 가격이 싼 그런 전포경영주택지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1층에 자기가 들어오고 위에는 세를 주시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. 비싸게 사서 무조건 세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, 상가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계획 없이 하시면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. 저 앞에도 근생 상가들도 저렇게 많고 몇백 개죠. 전문 상가들도 저렇게 많은데 계획이 다 있으셔야죠. 계획이 여기에 또 아이고 공원이 이쁘게 돼 있네요. 애들 놀 수 있는 생글 어린이 공원, 생글. 예, 공원도 공원이 이쁘네요. 저 그림도 이쁘고. 네. 생글 어린이 공원. 현재 지금 이쪽은 대부분 저 검사 받고 코로나 관계도 있을지 몰라도 인수인계 놀이시설들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나쁜 자리는 아니죠. 이 전포경영주택지, 예, 이쪽도 왜냐하면 동탄 순환대로에 접해 있으면서 찾아오기 쉽고 또 찾아오기 쉽다는 건 일단 소문이 나면 찾아오기 쉽다는 겁니다. 소문이 난 가게들, 뭐 그런 가게들이 유명한 가게나 SNS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찾아오기가 쉬운 가게다. 대신에 그냥 여기에 다 꽉 차서 어우러질 때까지는 사람들이 뜨문뜨문해서는 오기가 힘들겠죠.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, 공사장에 있는 분들, 뭐 밥집이라든가 한바라든가 일반 전시 식사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커피숍이 몇 개가 들어섰다 해도 여기까지 와서 커피를 마실 일도 없을 거고. 왜냐면 반도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. 반도가 큰 대단지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오기가 힘들고, 여기는 찾아오기는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, 눈에 보이는 아파트 사람들이 저 앞에 전문 상가들, 정말 좋은 전문 상가들이 많은데 그 상가를 다 뚫고 여기 전포주택지 여기 상가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, 그 있으려면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야 될 것인가,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. 저 앞에도 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. 근상용지들 정말 많고, 네, 많은 생각과 계획 그리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필요합니다. 본인이 뭐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소문난 뭐 그런 분들을 굳이 거기 비싼 돈 주고 저기 앞에 저 중심 상가나 뭐 동탄역 앞이나 어디 그런 데 굳이 안 가셔도 돼요. 전포경영 주택지 이런데 1층 통으로 쓰시면서 오시는 것도 방법이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포경영 주택지 소유자분들은 그런 반짝반짝하신 그런 임차인을 찾아야 됩니다. 가만 기다리시면 그냥 한 세월 다 갑니다. 유튜브로는 그래도 저는 좀 할 말을 하는 편이라 안 좋은 댓글이라든가 뭐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수많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제 판단으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없죠. 아무래도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. 웬만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 지역별로 좀 상세하고 또 들어오실 분들 또 소유자분들 또 임차인분들한테 아 좀 뼈 때리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객관적인 그런 얘기들은 좀 상세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로 일일이 가면서 여기는 어떤 게 들어올 수 있고 용적률이라든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자는 거죠. 직접 확인을 하고 예. 그러면 보이고 직접 보시라 그런 의도에서 그리고 집에서 무슨 대로 뭐 몇 길 뭐 어디 뭐 길 그 네이버 지도 찾듯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 지도를 다 만들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딱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딱딱딱 잘라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한 바퀴 쭉 돌았죠. 요게 동탄 순환대로 14길입니다. 아, 여기 저 전북협력주택지 그리고 이 앞에 근상들 또 여기도 다 근상들입니다. 예. 자, 우리 아빠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.